하여튼 존경하고 있어요. 아이템 정리하고 있어. 아마 저 리처드 있던 나갔던 방이 아마 그첫 번째 저희 보스 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너무 늦었다 근데 진짜. 만약 구했으면 좀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했지. 아 근데 이래서요. 제가 이런 저택 진짜 싫어요. 좀 진짜 싫어. 짜증나, 저,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치, 아저씨. 일단은 앵크리본 돼가지고 라이터 빼고. 여기에, 혹시 고급 스펙까지 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이미 없어요, 지금은. 아, 맞다. 나 생각 못하긴 못했다. 세이브. 또 잊고 있었다. 아, 진짜. 아, 세이브하기가 진짜, 이럴 때마다, 좀 그래요. 일단 세이브해놓고, 지금이라도 실체 태우고 싶지 않아. 지금은 참아야지 내가. 여기 문이 막혀있는데 여기 못 가도 돼. 여기도 투구멍이 새겨 있구나. 이래저래 이러고 저택은 싫어 진짜. 개인적으로 아, 잠깐, 한 바퀴 돌았나, 설마? 한 바퀴 돌았냐, 씨. 씨, 왜 내가 한 바퀴 돌았지, 왜?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그랬다면 제가 문제가 좀 있네요, 그치?
그렇다면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멋지적고 있잖아. 리처드가 죽은, 어? 아이, 제자! 혹시 뭘까? 어, 안 내려와. 어, 죽었구나. 휴! 아슬아슬해지지. 어, 거기서 좀비 하나 터져버렸어. 어쨌든 뱀이라고 하는데, 어, 어디 있을까? 여기서 또 해보죠. 죽었나? 쉬. 피가 나중에 나오니까 조금 좀 그렇다 그치? 생각해볼까? 좀 그래요 저도. 예 아니고 왜 근데 여기가 설마? 아이고 잘못다 2층 같다. 여기 있었던 좀 럭셔리한 문에 살짝 얼어주고 여긴 뭐 식대 같은 데가? 어 여기 뭐가 있다. 아하 비밀의 문이 있었구나. 이쯤에요. 네. 어? 어? 야 됐어 가자. 오 아사세대. 어 그래 대거로 짚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 한번 사용으로 한번 더 가져갈 수 있는. 근데 뭐지? 엉덩이가? 모르겠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예전에 화이트데이 때도 그걸 나왔던 분 같아. 그치? 진짜 무게 이거 바로 그거 나오네. 불이라도 켰으면 좋겠네요. 여기 더 이상 없나, 설마? 불이 꺼져 있다. 아, 그래, 여기다 불을 붙여야 한다, 이거지? 아. 반자식이네. 뭐 어차피 그렇다 치고. 다시 아이템, 뭐, 정리한 대로 다시 가야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래요. 이쪽 뭐 이쪽이 어딜까? 잠겼다. 방패문에 새겨있다.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어휴. 한번 더 쏠까? 소용 없구나. 근데 리처드한테 저한테 뭐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네, 그죠? 리처드 힘 좋다. 소자 동료 그러지 못하지, 뭐, 그거 외롭고, 아씨. 가자, 시안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지도 못해. 어차피, 이 마우스 기준에 요렇게 가가지고, 아이템 정리는 여기 또 있거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갑시다. 어렵다, 어려워,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플레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난감해요, 난감해.
연결이요.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일단 보자고. 아, 인크리브도 여기에 넣어놓고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아. 가지고 있었네, 액션. 인크리브 같은 거 가급적이면 그거 좀 다른 데를 놔둬야 돼. 내가 아이템 상자에 놔둬야 돼. 내가 아이템 상자에 넣어놓지 못했어. 아. 어쨌든 라이터 어디냐? 라이터 가져오고. 이따 거기 리처드가 죽었던 데로 다시 갑시다. 아,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야, 진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개한테 잡혔을 때 있잖아요. 개한테 잡혔을 때는 단검 못 이용하나, 봐. 단검 못 이용하고 오로지 이거 좀비랑 싸웠을 때만 그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쓸 필요 없다고? 근데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아 이제 환자 시간이고 잠깐 지도보자고. 아이템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지만은 기름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설마? 아 일단 뭐 기름이라도 가져오자 그래. 아 진짜 씨. 와 이거 진짜 쭈꾸루 게임 마구잡이 살펴보다가 이거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금방이라도 방송 종료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진짜 플레이스테이션 원당시 그 바이오하자드도 플레이했던 분들도 보면 좀 오랫동안 플레이했었던 거라고 막 길게 하고 그러고 뭐. 그 예전에 제가 그 잠실에 있었을 때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게임 뭐라고 해야 되나 게임 센터라기 그 게임기랑 게임 카트리지가 있는 모여져 있는 그런 그런 곳이 있었다고. 거기서도 이제 바이오하자드 플레이했던 거 봤는데. 플레이했던 건데 2회차 플레이인지 저 잘 모르겠죠. 중반 부분에서 플레이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예. 일단은 일단 다시 하자. 그런 거에서 보면 좀 길게 플레이한 거를 많이 봐. 보게 하는 거를.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게임 잘 플레이 하는 사람들 보시면 대단하다고 느껴져. 게다가 또 그런 것도 이제
퍼즐 풀려고 진짜 애를 봤을 때 막 왔다 갔다 그래야 하잖아요. 예. 맵 그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예. 플레이어 사람도 모르시다 엄청나게 그 시간을 투자했다 봐야 그렇지. 근데 안타까운 거죠. 제가 주가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집으로 돌아갔을 기억이거든요. 그때가 제가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쯤에 1995년이었어요. 예. 1995년 때. 그때 생각하면은 좀 무서운 거는 기본이었지 뭐 다른 거 게임 그렇다 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게임에 관한 그런 관련한 그 뭐라고 해야 등급도 없었던 시절이기도 하잖아요. 그치? 나 기억나. 나 기억나. 안 되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불을 켜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외에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 어두워서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뭐라도 해 불을 붙여야 돼. 잠깐만 혹시 이거 조합할 수 있냐 이거? 지난번에도 조합하려다 실패했었는데 안 내는구나. 에라이 진짜 미치겠네. 그럼 일단 여기는 패스합시다. 일단 패스하고 아까 그 피아노 그레이드 피아노 있죠? 예, 거기로 갑시다. 예. 여기네 있잖아. 지체 불태우고 리처드한테 하는 거지만 리처드 옆에 있던 녀석이지만 좀 그렇죠. 네. 자 그럼 일단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때 이쪽으로 가야 하나?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거 맵 봐도 이거 헷갈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자 보자고. 2층으로 내려가 있구나. 알았어. 여기죠? 예. 여기인데 이제 아이템 맞다 정리 또 해야돼.
아, 아이템 좀 더 돌아가야 되지. 아, 저 기름통 있잖아요. 사실 기름통 없었으라는 바람이야. 나는 저 기름통이 왜 있는지 나는 진짜 생각해보죠.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아마 그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의 플레이부셨던 그 당시에 형님들도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예. 아.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말했잖아.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진짜. 쉣! 오. 아, 진짜. 어이, 진짜. 또 뒤에 들어왔어, 이제. 이제 이런 경우구나. 시체를 태우던가 머리를 노리던가 이런 거였네요. 일단은 실업자. 아, 아이템 정리하러 가는데 이게 목걸이 안 쓰죠. 어쨌든 안 그래도 기름도 없는데 말이지, 그치? 그리고 어딨어? 조심이야, 라고 이러고 보게 하게 되어. 됐어, 어휴. 다시 살펴봐, 세이브야. 근데 지금 얼마 남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아까 다섯 개 있는 거 지금 그동안 세이브를 너무 많이 자주 했다는 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엠블럼도 같이 그 챙겨보죠. 혹시 뭘까? 아하, 여기 배터리 해. 저 소프트웨어 보니까 좀비야, 좀비.